같은 음식, 같은 레시피라도 어머니의 손이 닿으면 마법처럼 음식이 변한다는 엄마 손맛. 여러분들은 그것이 실존한다고 믿으십니까? 이번 기획은 역시나 저랑 같이 이번 연도부터 채널을 같이 꾸리고 있는 분이 기획을 해주셨습니다.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고 오늘 엄마 손맛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정말 어처구니 없는 기획. 그러면 저는 안대를 쓰도록 하고 엄마 손맛을 보여주실 네 분 등장해 주세요. 1단계 손을 느껴보자. 아, 느껴보니까 그럼 제가 이 손을 잡습니까? 네. 어? 아, 정말 신뢰가 될 수 있는데 남성분 아닌가요? 일단 이분은 엄마 손에서 굉장히 멀어진 상태입니다. 일단 전 그렇습니다. 아, 이분은 손에 주름이 좀 있네요. 왜지? 남자 손을 잘 못 잡았었나봐요? 솔로시구나, 일단. 손에 때가 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오, 때가 안 나오는 분인 것 같아요. 굉장히 청결하신 분이고, 이분도. 오, 좀 나오고 있어요, 그죠? 우리 때 나오고 있어요. 이분은 확실히 손톱에 뭐가 있는데? 뭐지, 이거? 염증인가? 3번 분은 굉장히 좀 과감한 네일을 한 걸로 봐서 좀 스타일리시한 분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역시나 어머니이실 수는 있죠. 네, 좋은 참고가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분은 일단 핸드크림 안 바르시고요. 자취는 안 하시고 부모님 밥 얻어먹는 분입니다, 이분. 5번 분, 마지막. 예, 5번 분. 여기 회사 직원분들은, 뭐야, 왜? 뭐야, 이게? 뭐야? 아, 너무 AI야. 아니, 근데 진짜 숨 진짜 거치시네. 뭐야? 너나 아는 애지. 왜 이분이 좀 어머니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 건지, 내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. 요즘 어머니들이 이렇게 좀 과감하시구나. 와. 4번은 어머니 얘기를 포기했나요? 5번은 안 하겠습니다. 뭐예요? 왜? 뭔가를 뜯네요. 2번 분은 좀 어리신 것 같기도 하고요. 방금 이런 장난치는... 남잔가? 방금 그 담배 한 3년은 피워야 되는 그 가래 끓는 소리. 뭔가 이렇게 조금 주는 게 좀 손맛도 있지만 그 아이한테 조금씩 먹으라고. 이제 손을 한번. 네. 형님.
아, 이 참나무향. 저의 최종 선택은 엄마 손맛이 느껴지는 3번입니다. 네. 진짜 어머니 분은 옆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. 어머님. 방금 그 담배 한 3년은 피워야 되는 그 발에 끓는 소리. 손맛도 있지만 그 아이한테 조금씩 먹으라고. 아, 너무 AI야. 잠깐만요. 아, 잠시만요. 저 아세요? 1번 분 한번 좀 보세요. 아, 손이 엄청 크네요. 네, 제 영상 번역 도와주시는 분인데, 아니 어떻게 너를 섭외했니? 아들 앞에서 어머니 손을 빤 건가요? 아니 근데 이번 손이 제가 엄청 여리다고 하지 않았나요? 랜선 같다고. 감사합니다. 연기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. 기획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